안녕하세요. NHN 클라우드 AI 본부에서 AI 모델 연구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석선희입니다. 오늘 웨비나 주제를 클라우드, AI, and 패션이라고 정해보았는데요. AI 기술이 패션 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NHN 클라우드의 AI 패션 상품은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떤 기능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주제는 AI가 패션 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션 산업에 적용된 AI 기술 중 가장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 서비스는 유사 상품 검색과 딥태그 기술일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무신사의 이미지 검색, 그리고 옴니어스사의 유사 상품 검색인 렌즈와 패션 속성 추출 서비스인 태거를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AI 기술이 적용되었는지 잠깐 살펴볼까요? 먼저 속성 추출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AI 분야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딥러닝 모델 중 분류 모델을 사용하여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딥러닝 모델들은 일반적으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모델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며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를 출력하도록 학습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속성 추출을 하기 위해서는 패션 상품 이미지와 해당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정보, 즉 카테고리나 색상과 같은 모델이 출력하길 원하는 정보를 모델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며 학습시키고 나면 학습 과정에서 보지 못한 유사한 데이터를 보았을 때 카테고리나 색상과 같은 정보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와 같이 패션 상품 이미지를 보여준 뒤이 상품이 롬퍼인지 후드티인지 알려주며 학습시켰다면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모델을 만들 수가 있고, 상품 영역의 박스나 키포인트 정보를 알려주며 학습시켰다면 상품 영역을 디텍션하는 모델, 그리고 픽셀 단위로 해당 영역의 위치를 알려준다면 상품 영역을 정확히 잘라낼 수 있는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검색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숫자의 집합, 즉 벡터로 표현하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비슷한 이미지는 비슷한 벡터를 가지도록 모델을 훈련시키거나 잘 만든 분류 모델에서 추출하여 이미지 특징 벡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특징 벡터로 변환한 이후 다른 상품 이미지들의 특징 벡터와 비교하여 이 벡터가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는 상품을 찾아내면 이미지 검색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은 AI 가상 피팅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을 피팅 모델이 아닌 내 사진에 합성해 볼수 있는 기술인데요. 라운지사의 라운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안경이나 선글라스와 같은 아이웨어들을 내 사진에 합성하여 착용한 모습을 미리 확인해 볼수 있도록 해주고, 딥픽셀사의 스타일 AI 같은 경우에는 안경뿐만 아니라 귀걸이, 반지, 그리고 내 스티커 등도 내 사진에 미리 합성하여 소비자들에게 구매 결정을 도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가상 피팅 서비스에 적용된 AI 기술은 사람이 착용한 상품에 따라 눈, 코, 입, 그리고 손톱 영역 등을 잘 구분해내는 세그멘테이션 기술과 단순히 상품 사진을 사람의 사진 위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각도나 가려지는 부분 등을 고려하여 자연스럽게 합성하기 위한 갠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갠 기술을 간략히 소개 드린다면, 이전에 소개한 분류 모델과 같이 데이터와 정답을 반복적으로 알려주며 학습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델이 조건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델이 생성한 이미지와 실제 이미지가 구분이 가지 않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학습을 하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한다면 내 사진에 자연스럽게 판매 상품을 착용한 모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AI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틸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2월 AI 아티스트 틸다와 박윤희 디자이너가 협업하여 뉴욕 패션 위크에 참여했다는 기사가 발표되었는데요. 틸다는 메타버스 세계에 살고 있는 가상의 아티스트라는 직업을 가진 캐릭터입니다. 틸다의 실체는 6천억 개 이상의 말뭉치와 그리고 2억 5천만 장 이상의 텍스트 이미지 페어 데이터를 활용하여 만든 아주 큰 AI 모델인데요. 틸다는 사용자가 텍스트를 입력하면 텍스트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모델로, 박윤희 디자이너는 금성에서 핀 꽃을 그려달라라고 부탁을 하였고, 틸다는 생성한 이미지에서 영감을 받아 다양한 옷들을 디자인하는 형태로 협업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화면 중앙에서 볼수 있는 그림이 틸다가 생성한 금성에서 핀 꽃이라는 이미지인데요. 이렇게 틸다가 생성한 이미지에서 영감을 얻은 박윤희 디자이너는 여러 가지 그 의류들을 이 패턴을 이용하여 디자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패션 산업 분야에서 AI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NHN 클라우드에서 AI 패션은 어떤 기능이 있고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HN 클라우드의 AI 패션의 시작은 미국 온라인 도매 쇼핑몰 1위 업체인 패션고의 임시 검색을 적용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패션고의 임시 검색을 적용하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였는데요. B2B 마켓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동일한 상품이라도 여러 종류의 상품 이미지와 이름으로 여러 벤더가 등록하는 경우가 많은데, 패션고를 이용하는 소매상들은 그중 가장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구매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명 연예인이 입은 옷이나 다른 비슷한 디자인의 상품들을 찾을 때와 같이 기존의 텍스트 검색으로 찾기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유사 검색 이미지를 통해 이 요구사항들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NHN 클라우드 AI 이미지 검색은 이 그림과 같이 수행이 됩니다. 먼저 패션 상품 이미지가 들어오면 디텍터는 모델이 상의, 치마, 모자, 신발과 같이 이미지에 있는 상품 영역들을 분리해내서 찾아냅니다. 이후 각 영역 이미지는 특성 벡터 추출 모델로부터 카테고리, 색상, 패턴, 그리고 디자인 특징들이 포함되는 이미지 특성 벡터로 변환하게 되고, 이 변환된 특성 벡터를 비교하여서 유사 상품 이미지를 검색하게 됩니다. 유사 상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벡터 값을 가지기 때문에 쇼핑몰 내에서 등록되어 있는 상품 중 해당 상품과 특징 벡터가 가장 유사한 특징 벡터를 가진 이미지를 찾아서 그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패션고 고객들의 요구사항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사례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원피스는 19.5달러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그 아래 유사 상품 검색 결과를 보시면 동일한 원피스를 다른 벤더들이 각각 25.5달러, 22.5달러와 같이 다른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패션고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매상들은 유사 상품 검색 결과를 확인하고 내가 구매하려는 상품이 가장 낮은 상품으로 등록된 것을 확인하여 구매를 하기 때문에 더욱더 구매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업로드 이미지를 통해 상품을 검색하는 요구 사항에 대한 적용 사례입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 이미지를 패션고 사이트에 올리면 AI 패션의 이미지를 분석하여서 유사한 상품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측에 비욘세 사진을 올리게 되면 자켓, 가방, 신발 등의 패션 상품을 검출하게 되고 이 자켓을 클릭하게 된다면 자켓과 유사한 상품인 유사한 디자인과 패턴을 가지는 다양한 상품들이 노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쇼핑몰 중에서도 AI 패션을 도입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브랜디입니다. 좌측에 오프숄더 상품을 클릭하게 되면 유사한 상품 추천 리스트가 표시가 되는데요. 유사 상품 추천 리스트는 클릭한 상품과 유사하게 오프숄더 디자인이나 프릴, 셔링, 그리고 벌룬 소매 등의 디자인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상품들이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사 상품 추천 서비스는 쇼핑몰의 고객들이 원하는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노출함으로써 쇼핑몰에 머무르는 시간을 늘리고 더 만족스러운 쇼핑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AI 패션 이미지 검색 기능을 만들고 적용하던 중 쇼핑몰의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이 아니라 쇼핑몰의 관리자인 패션고에서도 AI 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벤더들이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려고 할때 색상이나 패턴, 길이 정보와 같은 속성 정보를 함께 등록하게 되는데 이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아 검색 필터 기능들이 정확하게 동작하지 않는다는 이슈가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AI 패션은 입력된 이미지로부터 상품 영역을 자동으로 추출하고 의류, 신발, 가방, 모자 상품에 대해 상세 카테고리나 색상, 패턴, 소재 등의 세부 속성을 분류할 수 있는 딥태그인 기능을 함께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화면은 패션고에 등록하는 화면이 아니라 저희 데모 화면을 캡처한 것인데요. 딥태그인 기능은 상품 등록 과정에 적용하기 위한 시나리오 도출 및 해당 페이지 개발을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데모 페이지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AI 패션을 도입한 이후 패션고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션고는 NHN 클라우드의 AI 패션 도입 전 이미 사용하고 있던 이미지 검색 솔루션이 존재하였습니다. 패션고는 두 개의 이미지 검색 솔루션 중 어떤 것이 더 많은 고객의 관심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AB 테스트를 진행하고 CTR을 비교하였는데요.
A/B 테스트 경우에는 사용자가 상품을 클릭하게 되면 기존의 유사 상품 추천 결과 또는 저희 AI 패션의 유사 상품 추천 결과 중 하나가 표시가 되고 화면에 표시된 추천 결과를 클릭하는 비율, 즉 CTR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화면에 표시되는 유사 상품 결과가 어떤 회사의 추천 결과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A/B 테스트 결과 AI 패션의 유사 상품 추천 결과를 본 사용자들의 CTR이 기존 유사 상품 추천 결과를 본 사용자들보다 높게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CTR을 통해서 얼만큼 수익이 증가하였는지 직접적으로 산출할 수는 없지만, 이전보다 많은 고객들이 유사 상품을 클릭하면서 쇼핑몰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늘렸다는 점에서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부 쇼핑몰에만 적용해온 AI 패션을 다른 쇼핑몰에도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기획하였고, 2021년 9월 29일 NHN 클라우드에 AI 패션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AI 패션에는 세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쇼핑몰에 등록된 상품을 클릭하면 유사한 상품을 추천해주는 유사 이미지 상품 추천 기능, 그리고 사용자가 업로드한 이미지에 대해서 패션 상품을 쇼핑몰에 등록된 상품 중 유사 상품으로 찾아주는 카메라 검색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지, 상품 이미지로부터 카테고리, 컬러, 패턴, 디자인 특징 등을 자동으로 추출해주는 디태깅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I 패션의 기능과 성능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패션의 유사 상품 추천, 카메라 검색, 디태깅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미지로부터 검색 대상이 되는 상품을 찾아내야 합니다. 현재 AI 패션 서비스들에서는 찾을 수 있는 패션 상품은 코트, 자켓으로부터 속옷까지 17종의 의류 상품과 가방류, 신발류, 귀금속류, 그리고 시계, 모자, 양말 등 19종의 액세서리 상품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품 영역을 찾아내었다면 유사 이미지 추천과 카메라 검색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데모 캡처 화면을 통해 유사 상품 추천 결과를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류의 유사 이미지 검색 결과입니다. AI 패션의 상품 검출 능력은 자체 테스트셋 결과인 리콜과 프리시전에서 모두 0.85 정도의 성능을 기록하였는데요. 한국 쇼핑몰 이미지와 미국 쇼핑몰 이미지의 성능 차이가 있는데, 미국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패션 상품들이 착용하고 있는 모델의 포즈가 서 있는 상태에서 약간의 변형만 있는 포즈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한국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해당 상품의 옷을 입고 앉아 있거나 위에서 아래로 찍는 각도의 상품 이미지들이 많아 AI 모델들이 분석하기 조금 더 까다로운데요. 쇼핑몰 전체 이미지 중 상품 영역을 찾지 못하는 비율을 한번 살펴보면 미국 쇼핑몰인 패션고에서는 1% 정도의 놓치는 이미지가 존재를 하고 한국 쇼핑몰인 브랜디 같은 경우에는 7% 정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데모 화면은 한국 쇼핑몰의 상품 이미지로 구축한 결과인데요. 포즈가 조금 어렵더라도 유사 상품 추천 결과가 잘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 상단의 초록색 블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색상, 패턴, 그리고 벌룬 소매 디자인의 특징이 반영된 결과들이 유사 상품으로 추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하단의 청색 원피스의 경우에도 어깨끈이 있는 에이프런 디자인의 형태가 반영된 검색 결과가 나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품 간의 성능 차이도 존재를 하는데요. 액세서리류 상품이 의류 상품보다는 검출 성능이 약간 낮게 나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액세서리류 역시 상품 영역을 잘 찾고 이미지 특성 벡터까지 잘 뽑아낸다면 이 화면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좌측의 시계 같은 경우에도 시계 부분에 자주색, 분홍색 이런 디자인 특징들이 반영되었다거나 모자 같은 경우에도 붉은색, 베이스볼 캡, 모자 등이 잘 유사하게 검색되어 추천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딥태그 기능입니다. 의류의 경우에는 자켓, 바지 등의 카테고리뿐만 아니라 색상, 패턴, 소매 길이 등이 공통적으로 추출이 되고, 상의류 같은 경우에는 이 소매의 디자인이나 어깨 목 부분의 디자인들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함께 추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액세서리 경우에는 신발, 가방, 모자 상품에 대해서 속성 정보를 추출할 수가 있는데요. 공통적으로는 카테고리, 색상, 소재 추출이 가능하고, 신발 같은 경우에는 구두, 샌들 종류라면 토의 디자인이나 힐 디자인, 높이 같은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신발 태그의 예제입니다.
신발 태그 같은 경우에는 뮬, 블로퍼, 운동화, 아쿠아 슈즈, 플랫 슈즈 등과 같이 27종의 세부적인 신발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가 있으며, 좌측의 블로퍼와 같이 구두류의 경우에는 하이, 로우와 같은 힐로피도 추가로 추출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화류 경우에는 신발의 높이 정보가 추가적으로 추출이 되는데요. 화면에 오른쪽에 보시는 상품과 같이 운동화라고 잘 검출이 되었고, 그리고 신발의 높이가 미드탑, 로우탑으로 잘 추출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방, 모자 상품군입니다. 가방, 모자의 경우에는 카테고리, 컬러, 소재 세 가지 태그를 자동으로 추출할 수가 있는데요. 가방 같은 경우에는 스트로우백, 지갑, 캐리어, 백팩, 클러치 등 16개의 세부 카테고리를 지원하며, 모자의 경우에는 버킷햇, 비니, 베레모 등과 같은 13개의 세부 카테고리를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AI 패션의 딥태그의 성능은 속성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자체 테스트로 측정한 결과 70에서 90%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AI 패션을 살펴보았다면 도입하기 어려울까 고민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활용 시스템의 구성입니다. AI 패션은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세 가지 API를 이용한다면 유사 상품 추천, 카메라 검색, 딥태그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쇼핑몰에 있는 패션 상품을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기 위한 인덱스 과정입니다. 인덱스 과정을 거쳐 이미지 검색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었다면 서치 API를 활용하여 유사 상품 리스트를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딥태그의 경우에는 인덱스 과정이 필요 없이 태그 API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전달한다면 딥태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과정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싱 과정은 비주얼 검색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쇼핑몰에 상품 정보를 전달하면 되는데요. 쇼핑몰에서 전체 상품에 대한 상품의 고유 아이디, 상품 이름, 쇼핑몰의 카테고리 아이디, 이미지 URL을 JIS 파일 또는 CSV 파일 형태로 저장해 두고, 인덱스 API로 호출할 때 함께 전달한다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한꺼번에 추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API 호출 직후 바로 생성되는 것은 아니고, 인덱스 API가 호출된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며 완료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쇼핑몰 개발 담당자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전달받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AI 패션 내부에서는 전달받은 파일의 이미지 URL로부터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고 상품 영역을 추출하고 특성 벡터를 저장하는 등 여러 가지 검색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게 됩니다. 인덱스 단계를 통해서 이미지 검색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유사 상품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고객이 쇼핑몰에 등록된 상품을 클릭하는 시점에서 클릭한 상품에 대한 상품 아이디를 프로덕트 API 호출을 하면서 전달을 하게 되면 미리 추출해둔 정보를 사용하여 서치 엔진이 유사 상품의 아이디 리스트를 전달해 줍니다. 쇼핑몰에 등록된 상품의 경우에는 인덱스 과정에서 미리 정보를 추출해 두었기 때문에 별도의 AI 모듈이 사용되지 않고 검색 엔진만을 이용하여 빠르게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업로드한 이미지에 대해 유사 상품을 추천하는 카메라 검색 과정은 앞서 본 이미지 검색 과정보다 몇 가지 과정을 더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사용자가 업로드한 이미지에서 패션 상품의 영역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와 함께 디텍트 API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이미지 내에 패션 상품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으므로 디텍트 API는 호출한 결과를 박스 리스트와 각각 박스에 대한 검색을 위한 링크 값을 함께 전달하게 됩니다. 쇼핑몰에서는 이렇게 리턴된 값을 확인하여 검색된 영역을 구분하여 표시해주고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에 대해서 검색할 수 있도록 화면을 제공해주면 됩니다. 사용자가 표시된 상품 중 하나를 클릭하게 되면 앞서 디텍트 API 호출된 결과로 받은 박스에 대한 링크 값을 이미지 API 인자로 전달하게 되고 서치 엔진을 통해 쇼핑몰에 등록된 상품 중 유사한 상품의 아이디 리스트를 전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태그 API입니다. 태그 API의 경우에는 이미지의 특성 벡터를 추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태그 API와 함께 이미지만을 전달하게 되면 전달된 이미지 내에서 태그 추출이 가능한 모든 영역을 찾고 딥태그 결과를 리턴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하는 AI 패션은 간단한 API 콜을 이용하여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설명해드린 AI 패션 데모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AI 패션은 기존 서비스에 대한 고도화뿐만 아니라 버추얼 트라이온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색채 연구소인 팬톤에서는 매년 올해의 컬러를 선정하여 발표를 하는데요. 2022년에는 베리페리라는 컬러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발표된 컬러를 통해서 많은 패션 상품들이 나오게 되는데, 무채색 옷을 주로 구매하는 저와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핫한 컬러를 구매하기 전에 나한테 어울릴지 아닐지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버추얼 트라이온은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라인 쇼핑 시 피팅 모델이 입고 있는 사진만을 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가상 피팅 기술인 버추얼 트라이온을 이용한다면 구매자 입장에서 해당 옷이 나에게 어울릴지 또는 사려고 하는 다른 옷들이 어울리는지 내 사진을 미리 입혀볼 수 있어 쉽게 구매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은 데모 화면을 캡처한 사진들입니다. 가운데 모델 사진, 즉 본인의 사진을 등록해두고 구매하고자 하는 연두색 긴팔 맨투맨 티셔츠를 가상 피팅을 해보면 가장 좌측에 있는 이미지와 같이 피팅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상품과 어울리는 하의를 구매하기 위해서 핫팬츠 또는 검은색 치마를 입혀본다면 해당 이미지들이 합쳐진 가상 피팅 결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체형에 따른 피팅 결과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피팅 모델들은 날씬한 분들로 저 역시 피팅 모델들이 입은 모습을 상상하며 의류를 구매하였으나 내가 입었을 때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실망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체형이 다른 두 사람의 사진을 동일한 의류로 가상 피팅한 모습인데요. 가상 피팅 기술은 본인의 체형별로 피팅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어 소비자들에게 온라인 쇼핑의 만족감을 더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국제 인공지능 대전 AI 엑스포에서는 NHN 클라우드의 AI 얼굴 인식 기능으로 사전 등록자들이 출입하여 참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여 호평받았습니다. 잠깐 영상 보고 오실까요?
앞서 소개드린 버추얼 트라이온 기술은 올 하반기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NHN 클라우드에서는 AI 패션뿐 아니라 얼굴 인식, OCR, 자동차 번호판 인식과 같은 다양한 AI 서비스들을 상품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NHN 클라우드의 AI 본부에서는 앞으로도 AI 기술을 통해 삶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들을 꾸준히 개발해 나갈 예정이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선수님 택배 왔어요. 와우!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NHN 클라우드의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클라우드 언박싱 시간입니다. 가린님, 저희가 왜 꽃갈콘을 쓰고 있죠? 4월이 저희에게는 매우 특별한 달이잖아요. 2014년부터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NHN 클라우드가 드디어 독립법인으로 4월 1일 출범했습니다. 와! 우와. 지난 2014년 게임 특허 플랫폼으로 첫 서비스를 시작해 성장해온 NHN 클라우드는 업계 최고 수준의 클라우드 보안성을 바탕으로 공공 클라우드 전환 사업을 추진하며 기업 고객의 니즈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데요. 현재 월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자랑하는 국내 대표 CSP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NHN 클라우드는 AI 특화 상품군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계획인데요. NHN의 클라우드 사업과 AI 사업을 통합해 출범한 만큼 인프라, 플랫폼 서비스 등 클라우드 서비스 전 영역을 AI 기술력을 접목해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 출발하는 NHN 클라우드의 성장을 다 같이 응원해 주세요. 성수님, 그나저나 저희가 4월 1일에 분사를 했잖아요. 분사 후에 뭔가 달라진 건 없으신가요? 글쎄 업무적으로는 사실 달라지는 거는 없었어요. 근데 약간 느낌적인 느낌이라면 아무래도 클라우드 하는 인원끼리 새로 뭐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동료애가 조금 더 생기는 느낌?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전면 재택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주 4일은 재택근무, 주 1회는 출근이라고 하니까 저는 제주도에 가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일하고 하루는 판교로 출근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재택근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워낙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요즘은 출퇴근 시간을 아껴서 체육관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끝나도 재택근무가 유지된다고 하니 워라밸을 지킬 수 있어 이건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소식은 게임 스타터 상품 출시입니다. 게임 스타터는 PC 게임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파일의 다운로드, 업데이트 및 오류를 수정한 패치 등 게임 패키지를 설정하고 게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런처 서비스입니다. 지금 제 옆에 나오는 설정 화면과 같이 게임 정보와 설치 정보 그리고 바로가기 정보 등을 입력하고 게임 디플로이 메뉴에서 손쉽게 게임을 배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임 스타터를 이용하면 게임 정보의 배포 이력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고 만약 PC 게임 서비스를 준비 중인데 게임 실행 런처가 필요한 경우라면 이 서비스를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직 알파 단계의 서비스라서 고객센터를 통해 사용 문의를 주셔야 하니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소식을 한번 알아볼까요? 다음 소식은 CSAP 사스 가디언스입니다. 가린님 혹시 이 CSAP가 뭔지 아시나요? 들어는 봤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CSAP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 영어로는 클라우드 시큐리티 어셔런스 프로그램의 약자인데요. 공공기관은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민간 클라우드 솔루션을 서비스하려면 안정성과 신뢰성이 반드시 검증되어야 해요.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는 클라우드 보안 인증 제도를 마련하였는데요. 그 인증 제도가 바로 CSAP입니다. 그런데 이 CSAP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선
SaaS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CSAP 인증을 받은 IaaS 서비스 환경에서 반드시 구축되어야 하고요. SaaS 표준 등급의 경우 13개 분야, 78개의 통제 항목을 통과해야 합니다. 와, 이걸 기업에서 다 하려면 정말 힘들겠는데요? 공공에 진출하는 것이 기업에서는 만만치 않은 작업이 되겠어요. 맞아요. 이 통제 항목 하나하나를 해석하면서 요건을 갖추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하지만 NHN 클라우드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IaaS와 SaaS 모두 CSAP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쌓은 이 경험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CSAP SaaS 가이던스입니다. 심지어 이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된다고 해요. CSAP 인증된 IaaS 환경을 완벽하게 제공받으면서 NHN 클라우드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가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인증 심사 기간 동안 많은 클라우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심사를 준비 중인 기업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500만 원 상당의 NHN 클라우드 크레딧을 제공해드리니까 올해 12월 31일까지 인증 심사를 받을 기업에서는 이번에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숨어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이용자는 NHN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위주로 이용할 텐데요. NHN 클라우드에는 정말 다양한 분야의 파트너사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각 파트너사마다 전문화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마켓플레이스는 파트너사의 서비스를 NHN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고객과 연결시켜주는 다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파트너사에 직접 연락해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과 NHN 클라우드의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이용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관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가리님, 요 새우깡 좋아하시죠? 사용자들에게 새우깡을 파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텐데요. 사용자가 직접 이 새우깡을 제조사에서 구매하는 방법이 직접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대형마켓에서 새우깡을 전시해놓고 대형마켓에 방문하는 이용객들이 새우깡을 보고 구매하도록 이용하는 방식이 바로 마켓플레이스 방식입니다. 그럼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트너사 입장에서는 NHN 클라우드의 주요 고객들을 파트너사 서비스의 잠재적인 고객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영업, 고객 관리, 빌링, 마케팅 등등을 NHN 클라우드가 담당해주는 것이 가장 큰 이점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NHN 클라우드 이용자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한 곳에서 보면서 자신이 개발 중인 서비스에 적용할 만한 것들을 손쉽게 이용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에는 계속 새로운 상품이 등록되고 있으니까요. 심심할 때마다 둘러보면서 쇼핑하듯이 서비스를 살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 서비스를 볼까요? 이번 카드는 성수님께서 추천한 상품인데요. 바로 서비스 모니터링입니다. 서비스 모니터링은 사용자 입장에서 서비스 엔드포인터를 모니터링하는 상품입니다. 옆에 보이는 화면이 서비스 모니터링에서 내가 관리할 서비스를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서비스의 이름과 설명을 적고 전파 설정에는 장애 내용을 전파받을 그룹과 담당자, 그리고 전파 채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모니터링에는 총 3가지 종류의 모니터링을 지원하는데요. 웹 모니터링, TCP 모니터링, 그리고 배치 잡이 제대로 실행되었는지 확인하는 배치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지금은 가장 간단한 웹 모니터링에 대해 알아볼게요. 웹 모니터링에서 지원하는 시나리오 타입은 총 3가지로 API 엔드포인트를 감시하는 API 타입, 페이지의 동작을 테스트할 수 있는 브라우저 타입, 그리고 여러 시나리오를 묶어서 만들 수 있는 모듈 타입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API 타입에 대해서만 보여드릴게요. API 타입의 감시 설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어느 주기로 감시할 것인지, 모니터링할 URL은 무엇인지, 그리고 결과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만 명시하면 됩니다. 감시 설정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감시 주기별로 모니터링 결과를 볼 수 있고, 만약 장애가 발생해서 결과 검증을 벗어난 수치가 감지된다면 원인과 내용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파 대상에게 장애 내용을 화면과 같이 메일과 SMS로 전파합니다. 담당자는 전파받은 내용을 가지고 장애를 인지해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운영에 필수적인 상품입니다. 운영 중인 서비스를 사용자 입장에서 모니터링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아주 도움이 되는 상품이니까 아직 도입하지 않으셨다면 이 상품 꼭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 상품을 이용해서 서비스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정말 간편하게 설정해서 모니터링하고 사용자 입장에서 지표를 볼 수 있으니까 엄청 든든하더라고요. 자, 그럼 다음은 4월에 있었던 NHN 클라우드 행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월은 정말 크고 작은 이벤트들이 많았는데요. 첫 번째 행사는 바로 NHN 클라우드 파트너스 데이입니다. NHN 클라우드는 파트너사와 함께 성장하는 클라우드입니다. 지난 4월 7일에는 전문 역량을 갖춘 저희의 다양한 파트너사들을 위한 파트너스 데이 행사를 개최하고 새로운 NHN 클라우드의 변화, 파트너 정책, 지원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파트너사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또 NHN 클라우드 파트너사들과 클라우드 생태계를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협업의 모든 것, NHN 투레이가 4월 20일에 한컴과 디지털 전환에 관한 웨비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소식인데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한컴은 현재 투레이 협업 툴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소통하고 협업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조직 문화를 유연하게 변화시킨 디지털 전환의 성공 사례입니다. 우리 이제 멘션으로 업무를 요청하는 거예요. 김옥주 과장님, 우리 하반기에 웹이나 어떤 거 하면 좋을지 리스트업 해주세요. 이러고 저장 하면 업무가 끝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김옥주라는 사람이 아, 내가 또 하반기에 일을 해야 되는구나. 리스트업해서 올리고 일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 이렇게 일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협업툴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무, 드라이브, 위키 세 개를 같이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드라이브, 위키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드라이브로 들어갔습니다. 자, 드라이브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타사 사례. 자, 타사 사례에다가 제가 한번 파일을 올려 볼게요. 그냥 진짜 있는 거 아무거나 올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키입니다. 위키는 여러분 위키 백과사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일을 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이제 산출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편집을 눌러서 이제 위키 백과사전에 문서 기반의 가이드를 올립니다. 협업의 표준, 두레이와 앞으로 함께 하세요. 자, 오늘 준비한 NHN 클라우드 박수 속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느덧 3회를 맞이하는 NHN 클라우드 온인데 매달 알차고 재미있는 소식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릴 수 있어서 매우 기쁘네요. 성수님, 이제 우리는 다음 달에 또 만나기를 기대하지 않아도 되겠죠? 사실 전해드리고 싶은 소식이 너무 많아서 선택하는데도 좀 어렵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NHN 클라우드의 새로운 소식을 정말 재미있는 연기와 함께 전달해드릴 거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참 그리고 제가 3월 달에 준비한 머신러닝 자료 화면을 보셨나요? 아직 못 보셨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GPU를 이용해서 머신러닝을 했는지 아마 업무 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NHN 클라우드 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NHN 클라우드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만나요. 안녕, 안녕.